UN의 전문가 패널, 일반 분들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2009년 두 번째 북한이 핵실험하고 나서 만들어진 거죠. 그 구성 멤버를 보면은 그 핵을 가진 다섯 개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다가 일본, 한국, 싱가포르의 핵 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이 구성되는데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어서 1년마다 이렇게 임기를 갱신해야 되는 그런 기구인데 하는 일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는지를 이행할 때 이런 것을 자문위원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안보리에 제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가 이번에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라는 거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임기가 1년씩 갱신해야 되는데 3월 달에 보통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안보리 새로운 결의가 필요해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자동적으로 새로 위촉을 8명 자문위원들이 임기가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활동이 사실상 이번 달 말로 종료되는 이 제재를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풀어준 거거든요. 이 고기를 잡는데 사용되는 것이 그물 아닙니까? 이 그물에 구멍이 나면은 그물 자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대북 제재였던 신뢰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